네, 세 가지 내용 중요하게 오늘 외신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는 마샬 플랜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JP 모건 쪽에서 미국의 이런 부분을 언급했더라고요.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입니다. 제이미 다이먼드 조 바이든, We need a Marshall Plan for US and European Energy Security. 제이미 담원, JP 모건 쪽에서 이 마샬 플랜과 관련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샬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마샬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7년부터 4년 동안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을 상대로 행한 이 대외 원조 계약을 뜻합니다. 이 다이먼 CEO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경영진들 간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이먼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럽의 액화천연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인 다음 이 수소 및 탄소 저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이먼 이외에도 여러 마라톤 5일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경영진들까지 참석을 하면서 이러한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달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에게 생산을 늘릴 것을 촉구했는데요. 유가 상승과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한 행위였습니다. 네, 독일 재무부 장관 쪽에서도 마샬 플랜이 빨리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에너지원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네.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실행이 될까요? 네, 어떤 마샬 플랜에 나오게 될지 네, 이 부분 시장에서는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유럽으로 건너가서 많은 또 관계인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스텝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전쟁 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S government formally accuses Russia of committing war crimes in Ukraine. 이번에는 미국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범죄에 관련한 네. 규정을 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낸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평가는 공개되거나 또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모든 혐의가 있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밝히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ICC 쪽에 좀 맡기겠다 이런 발언까지 함께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이런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당국자들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 무게를 조금 더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쟁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론을 내렸고, 전범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발끈했잖아요. 네, 푸틴 네.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또 러시아 쪽에 공격적인 행태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또 파생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생 효과도 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간에는 전쟁 범죄 해당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등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인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런 평가는 특히 러시아가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갈등이 생기게 되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게 된다면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가 조금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전쟁 범죄를 공식화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도 러시아 측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유가가 폭등했다라는 부분을 점검해드렸는데, 이게 뭐 기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일부러
이렇게 또 조작을 했다. 러시아 측에서 이런 좀 발언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하게 돌아가네요. 네, 전쟁은 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지금 러시아 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저희 체크해봤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실까요?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지금 긴장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오명이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강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막대한 이런 부분들이 외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 오미크론의 우려가 오늘도 많네요. 네, 그러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Omicron BA.2 subvariant will soon dominate in US, but Fauci doesn't expect another surge. 이 오미크론 하위 버전, 스텔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 중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확산한 후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유럽 등 여러 국가가 방역 규제를 성급히 해제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19 유전자 정보 공유 분석 결과 BA2,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 세계 점유율은 70.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유럽 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특히 영국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아서 이 스텔스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건데요. 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가량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나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률은 15.2%에 그친 상황인데요. 미국 CDC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례 중에 4분의 1 정도가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유럽사무소장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18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은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와 관계가 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방역조치를 해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사망률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내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진단키트로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텔스 오미크론이 검출되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걸렸던 사람들이 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다만 또 다행인 점은 이게 치명도는 높지 않다. 기존과 네. 대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여기에 대한 발언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우치 박사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많이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당장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만약에 확진자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랍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뭔가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이 큰 폭의 급등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 1월 초 그리고 지난 겨울에 보여줬던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로 세 가지를 제시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반등하게 된다면 이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증가 또는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완화되면서 또는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전염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약 50에서 60%가량 높지만 사례들을 볼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규정했고요. 또 백신이나 확진 이후 면역 반응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발언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영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번 겨울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영국의 비해서는 조금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국가 1위가 덴마크라고 하고요. 2위가 스웨덴 그리고 영국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기에 유럽 쪽에서는 좀 해제가 됐잖아요. 네, 네.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뭐 노마스크 시대도 열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더 가중시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노마스크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계속해서 또 건강관리 하시면서 뉴스까지 함께 저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